갯벌의 어머니들을 보면 이 방석을 하나씩 매달고 있습니다. 거북이나 소라가 집을 지고 다니듯이 승봉도 갯벌의 어머니들은 모두 방석을 달고 있죠. 이렇게 하루 하면 이거 완전 꽉 차죠? 네. 이렇게 꽉 차서 몇 바가지나 하죠? 이렇게 많이 할 때는요? 네. 여기다 한 4개? 4개? 네. 야. 보통 뭐 해 드세요, 이거 가지고 가면? 칼국수. 칼국수. 아직 그냥 빵가지들이 납작하게 얼려가지고 팔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싸가지고 젖으로 담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젖으로? 아, 젖 담그면 진짜 맛있겠다. 바지락은 후미로 갯벌 흙을 팔 때 바지락 바지락 소리가 나서 붙은 이름이란 얘기가 있던데요. 가만 보면 바지런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닮은 이름 같지 않으세요? 바지런한 어머니들의 갯벌 친구 바지락, 어울리지 않나요? 아까부터 갯벌 한쪽에서 노기훈 작가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굴 양식장이었는데요. 제가 굴 양식하는 건 처음 보는데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바지락 캐시던 어머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은 몇 해 전 옹진군청에서 조성한 갯벌 창굴 양식장입니다. 하지만 모두 폐사해 큰 낭패를 봤다지요. 하지만 버려진 양식장에 자연산 굴이 번식하면서 이것은 자연산 굴밭이 됐다네요. 자연산 굴엔 밀물과 썰물 때문에 생긴 물결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굴 안쪽을 한번 찍어봤어요. 어떤 그 섬이라는 것과 되게 속성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이런 세계 안에서 그 이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알이라는 것들이 살아가는 게 주민들이 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되게 맥락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굴 양식장은 이제 모두의 재산이 됐습니다. 나오는 게 나이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이순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까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제일 먼저 올라와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들도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바지락을 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허리가 남아나진 않으시겠어요? 야, 이거 못 든다. 이거 완전 막 분장 무게인데? 어우! 야, 이거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고. 오늘 저렇게 캔 거예요. 이게? 이게 한 20kg 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 가방을 깨물 수밖에 없네요. 이게 터질 수밖에 없네요. 내가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일도 아니네. 그런데 할머니들 가방마다 희한한 게 있었습니다. 언니, 국물을 왜 매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게 이 꺼낼 이거를 안 매면 이게 캐다 보면 이게 이리 흘러내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짠 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른 거는 이제 망탱이
바지락 해서 담는 망탱이 여기다 차고 이렇게 해서로 차고 그리는 거 다 실무가 있어서 다 용도가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너무 무거워 짐을 그냥 얹어만 두면 자꾸 쓰러져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꽁꽁 묶어 고정시켜야 한다네요. 노끈은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만큼 있는 거였습니다. 오래전엔 소달구지가 갯벌까지 가서 캐낸 바지락을 실어 나른 시절도 있었다죠. 오늘은 노기훈 작가가 기꺼이 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 좀 부실하네요. 아이고, 그 네. 근데 이게 드는 거 좀 편하게 들면은 들 수 있을 것 같아. 배낭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짐 댕기는데. 온다 그러길래 앉았어요. 아, 지금 가방에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데? 예, 아무것도 없어 가방에. 이왕 할 일이라면 빨리 해치우자 하는 마음으로 속도를 내보는 노기훈 작가.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 진짜 무거워요. 가벼울 줄 알고 들었다 그랬는데 진짜 무겁네. 근데 이거 어떻게 혼자 하셨을까? 안녕하세요. 바지락을 제일 많이 캔 분을 찾아왔습니다. 예. 아이고, 아까 그 캔 거네요? 네. 오, 벌써 많이 까셨네. 이제 까기 시작했어. 이거 이렇게 금방 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물이라 이제 금방 까가지고서 금방 냉동실에 얼려야 돼요. 그 할머니가 선수시라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데? 경력이 언제부터 하셨는데? 아주 밥뚝락질 하면서부터. 몇살 때부터요? 한 14살? 14살? 14살이 뭐예요? 10살도 안 먹어서 9살. 바지락은 양쪽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까는 요령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좁은 데가 밑, 넓은 데가 위. 넓은 데가, 넓은 머리가 칼로 넣는 데. 넓은 데가 칼로 넣는 데. 네, 좁은 데는 칼이 좁아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칼끝이 안 들어가요. 분회장님 아셨어요? 네, 난 처음에는 모르고 반을 딱 잘라서 이거를 깠더니 웃어 죽겠대. 그렇게 하면 다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위쪽에 넓은 데에다 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벌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싹 발라요. 이게 손도 좀 많이 다치셨겠는데 옛날에? 네. 모를 때는? 그럴 때도 있었죠. 그죠. 노기훈 작가도 도전해 봅니다만 끝도 안 들어가는군요. 똘똘하게 까잖아 그래도. 이게 도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도구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부녀회장님 쓰던 칼 아닌가요? 홍봉도 할머니가 계셨으면 아마 바지락을 주워. 동전만한 바지락을 수북히 쌓아두고 하나하나 까는 일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이 어울립니다. 이걸 까고 앉았으려면 허리도 아프지. 보통 일 아니야. 지금 이거. 가만히 보니까 해놓은 거보다 까는 게 더 힘들어. 이 바지락 되게 쉽게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사 먹는 게 싸다니까. 가서 3시간 캐가지고 와서 5시간 이거 이렇게 까는 게 더 힘들어요. 캐는 거보다. 이렇게 앉아서 까는 거 더 쉬운 거거든요. 막 허리가 막 그냥 틀리고 막 그냥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하지만 실속 없는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바지락을 까면서 함께한 시간들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